네, MBC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인 이순임, 예? 공정 어디죠? 공정방송위원장, 또 네, 예, 노조위원장, 예.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순임 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어디 계십니까? 제가 지금 서울 구치소 앞에 와 있어요. 거기 왜가 있어요? 오늘 박준식 시민단체 사무총장인데 이분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어가지고 면회 왔어요. 아, 그때 상진아재랑 뭐그 시민단체들 예. 근데 탄압받는데 이희범, 네. 김상진, 박준식 이세 사람이 갑자기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벌써 4개월째 지금 그렇죠. 수감이 돼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오고 제가 오늘 두 번째 또 이게 좀 아. 여기 면회를 왔어요. 아, 그렇군요. 아이고, 예. 애쓰시네요. 이분들 갑자기 이렇게 수감이 돼가지고 이게 뭐 보니까 한 5년 전에 무슨 뭐그 사무실 압수수색이 있었대요. 네. 그때에 이제 약간 상호간에 갑자기 압수수색을 오니까 약간 상호간에 약간 소란이 있었대요. 그때 뭐 갑자기 압수수색 오니까 너무 너무 놀라고 이러면서 좀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명예훼손으로 공무집행 방해라면서 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을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끝나자마자 바로 이 사람들 세 사람을 그냥 구속을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예. 세상에 어떻게 이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금 체제에서 어떻게 우파 시민단체의 관계자들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구속을 하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진짜.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우파만 다 잡아놓고 좌파는 집어넣지도 못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원석. 정말. 아, 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 방금 이제 면회를 하고 왔는데 면회 시간을 한 10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여기 박준식 사무총장님도 굉장히 지금 지금 걱정을 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한동훈 당대표에게 우파 시민단체와 좀 손을 잡고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를 막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진짜 거기 지금 수감돼 있으면서도 계속 이제 우파의 이런 저기 뭐 바르게 정의롭게 나갈 수 있도록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이원석하고 한동훈하고 한 편인데, 이제 네. 이원석을 꽂아놓은 사람이 한동훈인데, 그 제대로 그렇죠. 될수 맞아요. 있겠습니까? 참. 네. 우리가 참그뭐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 한동훈이었잖아요. 이원석, 예, 네. 이원석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진짜 사정이 이런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좀 예. 걱정이에요, 진짜. 그 우리 저 이순임 위원장은 MBC 노조위원장 출신인데, 그 네. MBC 출신인 또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아주 난타질을 당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진짜 어떻게 난타전을 하고 보셨어요? 진짜 유례가 없이 3일간 청문회를 한다는 건 정말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진숙 예.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잘 아시나요? 잘 알죠. 어떤 우리 뭐 분이에요? 같은 직원이었고 네. 예, 보도국에 미국에 특파원도 하고 네. 또 중동의 전쟁에 전공 기자로도 갔다 오고 네. 그 후에 MBC 본부장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전MBC 사장하고 네. 이러면서 어쨌든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서 잘 해온 사람이에요. 예. 그러는데 이번에 방통위원장으로 이제 후보로 되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정말 최민희 예. 예. 이 사람이 진짜 기가 막히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이진숙 위원장이 그 강단이 있는 분인가요? 강단이 있죠. 아, 지금 그럼 너무 네. 최민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온갖 그냥 수모를 다 주는데도 당당하게 강단 있게 잘 대응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정말. 앞으로 방통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는 적임자네. 그렇죠. 지금 그렇죠. 지금 그러는데 방통위가 지금 위원장이 지금 곧될 것이고 네. 부위원장 한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다섯 네. 명 위원 중에 그 네. 사람을 또 탄핵하겠다 해서 오늘 또 네. 그분마저도 지금 사퇴 아니 그저 사퇴가 저또또그 사퇴를 네.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방통위는 지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위원이. 네. 네.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되고 이렇죠.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강단이 있으면은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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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막지한 저 민주당의 저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살려낼 수 있겠죠, 뭐. 오, 그러는데 지금, 뭐, 지금, 지금 후보자인데, 네. 내정되자마자 바로 또 저기 탄핵하겠다고, 또 이러고 벼르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완전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민주당이 하는 진짜 꼬락서니를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거기에 이진숙 위원장도 뭔가 이저 작전을 세우고 있겠죠? 그러겠죠, 뭐. 예. 그러겠죠. 그럼 뭐 그래서 뻔히 알 일단은, 거 아니에요? 저 탄핵시킨다는 거. 그럼 거기에 대한 뭔가, 네. 일단은 예. 탄핵시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후보자로서 이제 내정이 딱 되면 네. 바로 이제 뭔가 저기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속전속결로. 네. MBC 정상화는 될것 같은 저도 그런 기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 되고, 왜냐면 탄핵으로 들어오고 이러니까 시간 끌다 탄핵하기 보면은 전에 또 탄핵 일단 당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에 어제 오늘 제가 3일간 지금 그 예. 청문회를 했잖아요. 네. 그 보니까 최성호가 그게 나왔잖아요. 네. 최성호가 2018년도 제가 노조위원장 할때그 저기 MBC 사장이었잖아요. 광우병 거짓말 한저 PD 수첩 CP였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최성호가 나와서 진짜 뻔뻔하게 나와서 말하는 걸 보니까 지금 제가 아주 속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최성호가 2017년 12월 달에 이제 그 김장겸 사장님하고 다 자리 있는 사람 다 끌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장으로, MBC 사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2018년부터 마침 노조위원장을 하게 됐어요. 최성호가 MBC 들어오자마자 당일날에 완전히 배현진 뉴스데스크 앵커를 바로 그냥 끌어내리는 발령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 MBC 보도국의 간부들 있잖아요. 간부들을 전부 다 갑자기 그 조명창고로 다 발령을 내버리고, 그 자리를 전부 조명창고로. 그 언론 노조 사람들 다 앉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고,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 여기 뭐야 청문회에 만약에 참고인으로 나갔으면 이런 진짜 아주 완전히 이런 상황을 더 심각한 걸다 지금 얘기를 했을 텐데 진짜 네, 제가 여기서 마치 얘기해 주세요. 이거 다, 저, 뭐, 방송들 들으시니까, 네. 그래서 2018년 1월 2일 날 MBC에 시무식을 했잖아요. 시무식에 딱 참석을 해보니까 태극기와 애국가를 안걸아 태극기도 안 걸지 않고 애국가도 안 부르고 이 시무식이 누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최승호 시무식 때? 네. MBC가 이런 뭐 MBC고 어디 공공기관 이런 데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태극기와 애국가를 이것들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노조위원장으로서 저기 그 성명서를 제1보 성명서로 최성호는 왜 MBC 시무식에서 태극기와 애국가를 안 걸고 이렇게 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라 하고 제가 저기 그 성명서 써가지고 MBC 인터넷 게시판에 다 올렸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대답 없어요. 그말 밝히라 해도 대답 없어요. 저것들의 저 좌파들의 특징은 제가 느낀 특징은 야금야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그 하나하나 잠식해가는 거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말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정상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파 성향 그러니까 MBC 그 좌파 언론노조에서 그 파업할 때 참석 안 했던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자리에서 다 끌어내리고 완전히 숨도 못 쉬게 진짜 동토의 왕국을 만든 게 바로 그 최승호예요. 예. 그러고 정상화위원회 했지. 그다음에 뭐 특파원들 각 나라들의 특파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전부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그러면 특파원으로 나가면 전부 그한 3년간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유학 보내 저기 학교 문제도 그쪽으로 데리고 가야 되고 집도 뭐 다시 구해야 되고 자동차도 구해야 되고 그런 걸 가지고 다 시작했는데 갑자기 3월 달에 다 저기 돌려 이 사람 다 저기 돌아오라고 발령을 내버렸어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이 특파원으로 나간 사람들도 뭐 애들 교육 때문에 다뭐막 이별을 애들을 남겨놓고 오는 경우도 있고 데려온 경우도 있고 완전히 이런 사람들의 가정도 다막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잖아요. 네, 뭐요? 2018년 3월에 MBC 공채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문제에 북한 선군 정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시험 문제 나왔다고 그,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난리 났죠, 그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 문제가 뭐냐면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화 팀을 구성했는데 찬반 양론이 많았다. 이에 대해 당신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하라. 요 이상한 시험 문제가 두개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그 시험 문제를 보고 제가 최성호 사장은 왜 이렇게 이념적인 시험 문제를 내서 그 수험생들을 놀라게 하고 이렇게 했는지 그 의도를 밝히고 놀란 수험생들에게 사과하라. 그래서 제가 성명서 썼죠. 제가 이런 것들을 성명서를 다 썼어요. 그때는 저 혼자서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우파 모든 직원들을 다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래,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왜그 의도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저를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제가 7월에 그 출근하는 아침에 경찰에 서울경찰청으로 끌려가가지고 8시간 조사받고 그다음엔 그러고 나왔더니 300만 원 벌금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재판을 제가 해가지고 다행히 1심, 2심 모두에서 무죄를 받았죠. 그때는. 예, 그때 뭐라 하냐면은 그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 자유에 속한다. 이거는 그렇게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마침 그 판사님이 저기 판결을 내가지고 그런 일도 뭐 있었죠. 당연한 판결인데요. 야, 2018년도에 별별 일이 다 많았어요. 정말. 자, 이런 이제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이제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이걸 속전속결로 MBC 정상화를 적임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 거죠. 그렇죠. 적임자 그래서 그런 맞죠? 경우는 이제 뭐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또 내정이 딱 되면 바로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의 이사가 이제 좀 바뀔 거예요. 아홉 명인데 여섯 명이 이제 국민의힘 쪽이 되고 세 명이 이제 민주당 쪽이 되니까 6대 3이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딱 바뀌면 MBC에서도 사장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든 그 지금 탄핵당하기 청 전에 속전속결로 이걸 빨리 끝내야죠. 이거를.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청문회 오늘 벌써 3일째 하잖아요. 최민희 이 사람 이 위원장이 지금 정청래하고 너무 비슷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정청래도 지금 반대 시민들의 시민들이 보면 7만 명이 넘었잖아요. 서명이. 이런 상황인데 지금 최민희도 너무 방송에서 이런 걸 보고 시민단체에서 지금 해임이나 탄핵을 하라고 지금 시민들이 지금 난리들이에요. 지금. 그러게요. 아,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최민희 그 뭡니까? 탄핵 청원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제 곧 시민단체에서 준비한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제 곧뭐뭐 오늘 내일 곧뭐 며칠 내로 곧탈것 같아요. 최민희 탄핵 청원. 네. 아유, 참. 알겠습니다. 이수님 전 MBC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이 강단이 있는 분이랍니다. 그냥 맡은 게 아니랍니다. 기대해 봅니다. 속전속결로 MBC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는데 기대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